오늘은 이제 가을물을 이용해서 고등어 조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고등어 조림 맛있는데 비린내 나서 선뜻 안 하시게 되잖아요. 근데 비린내 제거하는 법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이제 고등어 두 마리를 제가 이렇게 사 갖고 왔어요. 근데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많이 세척들을 해주시지만 요 사이에 피, 봄에 늦간에 요 피 있잖아요. 여기서 굉장히 이제 비린내가 많이 나요. 피비린내가 요 사이사이에 있는 요 피, 요런 거를 깨끗이 제거해 주셔서 해서 닦으시면은 아주 비린내 잡는데도 도움이 되고, 제가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. 한번 세척하러 가겠습니다. 알 수 있으시면 요런 거를 사이사이에 이런 거. 확실히 손으로 거의 잘 되는데, 오래된 것들이 싱싱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차이가 안 해요. 피가 이렇게 아예 배셔서 안 빠져요. 이런 것들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펴서 깨끗이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마트에서 제가 해왔는데도 이렇게 지느러미가 깨끗이 되지 않아서 지느러미도 깨끗이 다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. 이제 깨끗이 세척한 고등어를 이제 쌀뜨물에 담가서 한 이렇게 비린내를 제거하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쌀뜨물 없을 때도 많잖아요.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밀가루를 사용하시면 돼요. 근데 밀가루도 비율이 있어요. 8대 1 비율로 하셔야 되는데 종이컵 반컵 정도 되는 양이에요. 100ml 정도 되는 양에 밀가루를 넣으시고 물을 8대 1이니까 4컵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밀가루가 이제 기름을 흡착하는 그 성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설거지 할 때도 밀가루를 하면 기름기 제거도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은 고등어의 그 등어리에는 겉기름 같은 게 빠져서 조리를 했다가 그냥 식은 상태로 드셔도 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.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먹어봤거든요. 여기다가 고등어를 담궈 놓겠습니다. 담그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면 좋아요. 조금 지나면 이렇게 핏물도 좀 빠지면서 기름이 이렇게 좀 둥둥 떠요. 20분 뒤에 보겠습니다. 생선이 기름 빠지는 동안 저희는 이제 무가 생선보다 잘 안 익잖아요. 그래서 물을 잘라갖고 먼저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가을물에서 저는 밑에 여기 껍질까지 다 썼어요. 깨끗이 닦아서 이제 물을 이렇게 냄비 바닥에 깔릴 정도로 놓으시고, 먼저 이제 고춧가루 이게 한 스푼이에요. 한 스푼을 놓으시고 다시물 내시면 좋은데 그것도 약간 좀 번거롭잖아. 그러니까 참치 액젓이라든가 뭐 까나리 액젓이라든가 이런 거 대신으로 사용하시면 돼요. 저는 액젓 한 스푼 넣고, 무가 충분히 담길 정도의 물을 붓고 넉넉히 부셔도 돼요. 이거를 먼저 이제 이렇게 끓이도록 하겠어요. 이렇게 끓이다 보면 이제 무하고 이 액젓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 자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. 여기다가 이제 생선 넣고 조림장 넣어서 조림하면은 굉장히 맛있거든요. 이제 이거 끓는 동안 또 조림에 들어갈 그 양념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림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장 5스푼, 고춧가루 넣겠습니다. 고추장은 안 넣고요. 그 비린 맛을 잡기 위해서 저는 된장 한 스푼 들어갈 거예요. 맛술 두 스푼 들어가는데, 맛술 없으신 분들은 뭐 소주 같은 거나 청주 이용하셔도 좋아요. 그 다음에 간마늘 한 스푼, 생강 작은 숟갈로 한 스푼, 그 다음에 설탕 한 스푼, 그 다음에 후춧가루는 이렇게 적당인데 한 다섯 번 톡톡 치시면 될 것 같아요.
양념장 준비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고등어 아까 이렇게 담가놓은 거 이제 세척하러 가겠습니다.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밀가루물이 약간 핑크색으로 변했죠. 이게 핏물이나 이런 기름 같은 게 빠져서 이런 식으로 변한 거거든요. 이제 깨끗이 세척해 보겠습니다. 고등어가 이렇게 이제 뽀얗게 화장한 것처럼 이렇게 하얘졌어요. 이 사이에 조림이니까 또 양념도 잘 해야 되니까 사이에 이렇게 살짝을 내주시면 좋아요. 이거는 이제 기니까 두 번 정도 내주시는데 몸통은 한 번만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냥 뭐 훨씬 더 잘 되고요. 이렇게 젓갈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뭐가 다 익은 거잖아요. 이 상태로 이 자체 국물이 굉장히 맛있어요. 이 위에 이렇게 고등어 세척하는 걸 이렇게 넣으시고 그래도 물이 생선 위까지 이렇게 차야지 생선이 푹 잘 익잖아요. 그래서 아까 양념 그 한 그릇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넣으셔서 이거 깨끗이 닦으셔서 위에다 뿌려주시면 돼요. 옆으로요. 양념 식히지 않도록. 이래서 이제 한번 이제 팔팔팔팔 끓여서 한김 나가면 비린맛도 이렇게 나가거든요. 그 다음에 뚜껑을 덮으시고 한 10분 정도 졸이시다가 나중에 이제 파하고 양파 이런 거 넣어서 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는 이제 반개 정도 사용할 거예요. 너무 가늘지 않게 굵직굵직하게 조림용이니까 대파는 한 대 사용할 겁니다. 대파도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시면 좋아요. 홍고추, 청고추도 하나씩 들어갑니다. 없으시면 이건 안 드셔도 되는데 그리고 음식에 또 색깔이 좋아지는 게 있고 또 단맛도 이게 좀 나요. 양파 넣으시고 하면서 비린 맛을 확 끌고 가는 그런 휘발성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파는 것부터 나중에 넣을 거예요. 이제 국물이 자작하게 남았을 때 파를 넣으시면 좋아요. 홍고추, 청고추 되겠습니다. 한소금 더 한소금 푹 끓이는 게 아니라 한소금 더 끓여서 드시면 돼요. 그리고 혹시 드셔서 싱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소금 조금 더 초과하셔도 괜찮고요. 또 조금 달게 드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는데 요리 자체가 제가 기본적으로 자체가 안 좋습니다. 가을에 가을도 이용해서 고등어도 굉장히 싱싱하더라고요. 저런 거 하고요. 한번 맛있게 해주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